크로스 프로빙은 캡처와 PCB 에디터에서 서로 연동하여 설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캡처로 작성한 회로도와 동일한 회로도로 연립된 PCB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PCB 에디터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품을 캡처해서 선택하면 PCB에서는 해당 풋프린트가 바로 선택이 됩니다. 또한 PCB 에디터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품을 PCB 에디터 메뉴를 선택을 하신 뒤 캡처해서 해당 부품을 클릭하시면은 그 부품을 수정하거나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크로스 프로빙이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캡처의 옵션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캡처의 옵션에서 프로퍼티스 미셀리리어스 탭에 보시면은 인터툴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Enable Inter-Tool Communication 부분이 체크가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품은 선택을 하시더라도 크로스 프로빙 기능이 실행되지 않습니다.